사실 이번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좀 질문을 좀 들고 왔어요. 촬영을 핑계로 좀 들고 왔는데 네. 저희 누나가 이번에 결혼을 해요. 네. 결혼을 이제 연말에 하는데 이 저희 이제 매형이 되는 분이겠죠. 매형 되는 분 사주를 좀 몰래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 누나가 또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매형이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은지 네. 사주를 보시고 한번 미리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양력이시고요. 1991년 1991년 6월 6월 16일 16일 네. 결국은 결혼하셔서 잘 사실 것인지 궁합받으라는 얘기잖아요. 그쵸. 그 어떤 분이신지 좀 저희가 모르는 숨겨진 이 성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네 그런 것들도 좀 낱낱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목소리 말하는 거 관련된 직업이에요? 네. 이 사람 되게 자상한 사람이야. 자기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나 하나만 물어볼게. 네. 결혼할 누나라 그랬잖아. 네. 누나 것도 잠깐 물어봐도 돼? 네. 모르는 사람 아니야? 네. 그러니까 네. 이 아까 91년 6월 16일 이 사람 네.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건 맞아.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도 좋긴 한데 특히 여자들한테 어린 여자부터 나이 든 여자까지 이 사람 다 좋아하는 사람은 맞아. 그래서 누나라 그런 사람도 이 사람 좋아하는 건 맞아. 근데 이 사람이 누나를 아는 건 맞아? 이게 좀 아예 연관이 없게 나오나요? 그냥 모른다 그러는데? 몰라. 아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온 그 남성분 있잖아요. 그분 좀 어떤 분으로 좀 보이시는? 이 사람 직업적으로도 잘 맞게 갔어. 잘 맞게 갔고 지금 상승 타고 있거든? 상승세? 지금보다 더 올라갈 사람이야. 점점 잘 될 사람인데 이게 아까 인기가 많을 거거든? 인기 많으면 당연히 그거랑 똑같이 시샘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트러블도 생겨. 네. 그러니까 구설시비 같은 거 생겨. 잘 조심해야 돼. 그럼 구설시비수가 많다 그러고 저희 누나랑은 인연이 아예 이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사실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은 저희 누나랑 결혼을 하는 분은 아니시고 아실 거예요. 이명웅 씨라고 미스터트롯. 미스터트롯 안 보셨어요? 네, 안 봐요. 아, TV 아예 안 보세요? 잘 안 봐요. 이명웅 씨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? 이명. 몰라요. 그래요? 이명웅 씨라고 그 트로트 쪽으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벌써 우승을 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네, 그분 사주를 제가 드렸는데 선생님이 근데 일단 맨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목소리로 이름을 떨친다.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. 이명웅 씨라는 이름도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. 향후 몇 년까지 좀 되게 괜찮아 보이는지. 네,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? 아, 그럼. 구설시비 조심하고, 그런데 막힘없이 그냥 쭉 올라가면 3, 4년까지는 문제 없어. 지금 상승세를 얘기를 한 거잖아. 네.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던 게 그 정도 되면은 멈추던가. 내려를 가니까 3, 4년이라고 나오는 거지. 거기서 만약에 1년이든 2년이든 더 올라가면 3, 4년은 아니잖아. 더 가는 거지. 이어가니까.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3, 4년 뒤에는 뭐 뚝 떨어진다 아니면 뭐 지속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. 그때가 정성기다. 이 얘기는 아니야. 지금 올라가던 그걸 얘기하는 거야.